연예계에는 다양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영화의 속편은 1편만큼 흥행하지 못한다는 징크스. 가수는 데뷔 2년 차에 부진하다는 징크스. 그런데 남자 배우들에 대한 징크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역 후 첫 작품은 잘 되지 않는다. 보고서 번호 2016-5번. 이것은 그 징크스를 깬 한 배우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대한민국 예비역병장 송중기는 2015년 5월 26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입대 전 꽃미남 배우로 사랑받았던 이 남자. 시즌 데뷔 역을 맡은 송중기입니다. 21개월 만에 돌아온 그는 제대와 동시에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전역하자마자 또 군인 역할을 맡은 거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대본을 병장 진급 2개월 앞두고 봤었는데 이 대본은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 탁월한 작품 선택이었습니다. 전역 후 첫 배역, 그의 인생 캐릭터에 등극한다. 멋있지만 너무 위험하고 위험해서 싫은데 눈 마주친 모든 순간이 매력적이죠. 마주본 순간 시선을 사로잡는 뽀얀 피부, 뒤에 숨겨진 리얼 군인 몸매. 너 뭐 봐? 그 남자 사진. 심지어 뼛속까지 매력적이다. 꿀 떨어지는 눈빛까지 더해지면 가슴 한 구석이 달콤해지는 기이한 현상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온몸에 위험 신호가 울려 퍼지니. 고백할까요?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대답은 누가 하나. 묵직한 목소리로 던지는 돌직구 멘트에 본격적인 유시진 아리가 시작된다. 난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설레요. 미인이랑 같이 있는데 불 꺼지기 바로 직전. 그런 옷 입고 말하면 반칙 아닙니까?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대답은 누가 하나. 저도 한눈빛 하는데 형님한테는 안 될 것 같지 말입니다.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강렬한 카리스마는 남성들의 마음까지 움직인다. 작전관 숙지사항은 딱 한 가지. 절대 다치지 마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이 뜨거운 전후에 남자도 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합니까? 보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빨리 끝내고 소주나 일단 하지 말입니다. 송은이 동생 때문에. 제대한 스타라면 한 번쯤 겪어야 했던 징크스.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송중기는 다름 아닌 군인 역할로 보란듯이 극복했다. 깊어진 남성미에 탄탄한 연기력이 더해져 남녀불문 심장저격 대성공하니. 이 좋은 기운 덕분에 전역을 앞둔 배우들의 활동에도 정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오늘의 보고 끝!